북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간 취재진을 보자 황급히 달아나기까지 했는데요. 북구의회에서는 두 달 전에도 또 다른 구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두 의원 모두 지금까지 소속 정당이나 구의회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만취 상태로 3km나 차를 몰다 적발된 이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구의원이었습니다. 해당 의원의 비위 사실은 최근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5달 만에 알려졌습니다. 적발 당시 경찰에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 밝히며 신분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이라 괜찮고 거기에 또 공무원 신분하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인지 아닌지. 근데 거기에 안 떠요. 그 해당 자료가 없음으로 뜨더라고. 그 사람이 진술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명을 듣기 위해 북구의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을 보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황급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100m가량 취재진을 피해 도망을 하더니 죄송하다는 짧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징계 절차에 따라서 소명 전례 다 하고 부정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소명 다 할 거고 감사합니다. 지난 9월에는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또 다른 구의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를 바르게 대야겠다 생각에 300m 정도 앞에 한 유치장이 있어서 그쪽에 차를 대려다가 차를 비췄고 물론 다 변명인데 변명이고. 이 의원은 심지어 윤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속 정당이나 의회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북구의회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한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입니다. 출석정지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그거 갖고 원심박탈까지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소속 구의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